먼저 제가 IBM이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느꼈었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하나는 예전에 IBM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했어요.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균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저울에다 올려놓고 하나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 뭐 이런 서로 양보하는 개념이었었는데요. 최근에 이 개념이 바뀌었어요. 워크 앤 라이프 인티그레이션으로 바뀌어서 그 우리는 그러니까 IBM 내부 직원들은 이렇게 말해요. 그러면 가정에서도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게 일과 삶의 조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아까 그 부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이 일로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일이 정말 좋아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까지 가는 거로 하고 있고 재택근무라든가 유연근무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독려하고 있고 저처럼 이제 자녀가 있는 워킹맘들도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나 컬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그냥 기업 문화로 배어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참여했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. 스마트 시티 챌린지라 그래가지고 평창을 3주 동안 글로벌 임원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그 컨설팅을 해드리는 프로젝트를 했어요. 그래서 신청하신 주제는 평창에 이제 고속철도가 생기는데 그 철도가 생기고 나면 그 문화 관광 휴양 도시로서 평창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전략을 세워달라라는 거였고요. 글로벌 임원은 각각 다른 국가에서 오십니다. 그래서 총 6명이었는데 두 명은 미국, 한 명은 캐나다, 한 명은 인도, 한 명은 스페인, 그리고 나머지 한명 한국 이렇게 골고루 국가가 섞여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3주간 프로젝트를 해요. 근데 그 프로젝트 하면서 되게 이렇게 첨예한 상황까지도 갑니다. 왜냐하면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. 예를 들면 인도 사람들은 말하면서 주로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하고요.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다 해서 이제 결론을 다낸 다음에 그 다음 말을 해요.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빨리빨리 대화를 하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런 업무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기다려주지 않잖아요. 한국 사람들이 뭐 영어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할 때까지 별로 기다려주지 않고 그런 문화의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적응하는데도 한 3주가 걸리는데 그 안에 권고안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되게 타이트한 일정이지만 근데 결국은 권고안을 되게 훌륭하게 만들어 드리고 왔어요. 근데 그러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IBM에서 다양성 그리고 여성, 장애인 이런 취업 기회도 굉장히 오픈해 놓는 이유는 그런 다양한 곳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accessibility, 접근성에 웹 접근성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기술 개발을 실제 시각장애인이 하셨어요. 본인이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드시거든요. 그리고 각자 다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나 그 지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글로벌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여기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계속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두 가지, 그러니까 일과 삶의 조화 그리고 다양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기업을 이끌어갔던 시너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.